자, 감사합니다. 저 힘낼게요. 네, 경기 시작합니다. 자, 와. 도재구 선수. 이 경기 승자가 앞서 이긴 이상기 선수랑 붙게 되는데. 게임을 하게 되겠죠? 자. 도재구 선수랑 이상진 선수는 지난번 대회 보니까 제가 영상을 보니까 4강에서 붙었더라고요. 예. 아. 자, 이현석 선수가 서브를 스트랩. 지금 94명 시청 중이네요. 네, 94명 시청 중입니다. 네, 지금 동대문 대회는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아, 소식 그걸 받은 게 없습니다. 아. 네, 이제 자, 동대문 대회에 계시는 분들 소식 좀 올려주세요. 아... 드롭이 너무 깨끗하게 잘 들어가서 모서리에 콕 박혔어. 특별히 오는 건 없네요. 자, 이제 다 남자 게임 8강 게임 다 재밌는 게임들만 네, 남아 있는 거죠. 재밌는 게임이죠. 라켓에 부딪혔나요? 네, 라켓에 맞았습니다. 들어가면 들어가고 나오면서. 예. 너무 정교하게 널레다가. 이현석 선수 초반에 굉장히 잘 안 풀렸는데요. 자, 우리 정민호 선수가 옆에 왔어요. 엄청 뛰었는데 안타깝게 됐네요. 아, 초반에 이현석 선수 경기 잘 안 풀리네요. 자, 5대0인가요? 아. 계속해서 실수로서 점수를 지금 주고 있는데. 와, 자, 다시 살리고요. 자, 포스트 다운. 공격 다운됐네요. 아, 포스트. 포스트 공격이 참 좋으네요. 네, 포스트가 자, 네. 아주 낮고 날카롭게 잘 들어가요. 요즘 저런 투월 포스트가 네. 굉장히 공격적으로 잘 들어가면 네. 포인트 내는데 특히 여자 경기에서는 포스트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네, 그렇죠.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네. 아, 이현석 선수 경기 잘 안 풀리는데요. 네. 자, 먼저 공격을 시도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주재결 선수가 계속 공격을 먼저 시도해서 그렇죠. 포인트를 끌어가는 아 조재우 선수 수비도 좋지만 조재우 선수도 공격적인 성향이 아주 강한 선수이기 네네. 때문에 찬스를 주게 되면 그만큼 많이 밀릴 것 같은데 아.
자, 첫 세트 이렇게 안 풀리면 또 2세트 풀어나가기가 어렵거든요. 자, 지더라도 조금 풀어놓고 게임을. 이현석 선수가 좀 특별히 그 공격이라고 할 만한 그런 시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예. 지금 조재걸 선수 공이 좋아서 특별히 뭐 시도를 안 하는 건지 아니면은 본인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있는 건지. 그러니까요. 자, 찬스. 아우. 와. 조재걸 선수 완전히 좋았어요. 아, 자, 매치 게임볼. 네, 10대 3 상황입니다. 아, 조재걸 선수 지금 쓰고 있는 라켓이 뭐예요? 혹시 살맹인가요? 아, 공이 정말 잘 들어가네요. 살밍했던 것 같아. 아, 테크닉이네요. 아, 테크닉인가요? 아, 그러네요. 자, 첫 세트는 조재걸 선수가 자, 쉽게 풀었어요. 아, 나오니까 우리 오빠가 머리 만져주더라고요. 게임도 지고 몰골도 상했다고. 잘 잡지. 적성을 찾으신 건데. 원래 되게 잘해. 기계 만들. 두 번째 세트. 이현석 선수가 좀 세트. 뭔가 작전을 바꿔서 들어올 자. 것 같은데. 아, 지금 이현석 선수를 승주도. 성주 현석이 형 화이팅. 명곤이 형도 파이팅이 없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맹종이 형님도 현석아 힘내라. 네. 자, 상대적으로 네. 지고 있는 선수들 응원을 많이 하죠? 많이 하죠. 네. 네. 마음이 이해가 가요. 네. 아무튼 어찌됐든 지금 이현석 선수가 조금 더 조금 더 파이팅이 있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네. 두 번째 세트 때는 뭐 실수도 많이 하고 게임이 안 풀렸죠? 네, 안 풀려서. 자, 이 세트는 어떻게 풀어나갈지 자, 다시 보겠습니다. 아, 자, 1대 0 상황이고요. 자, 샷에 굉장히 터치감이 굉장히 좋네요. 네. 공을 터치하는 그 예. 그래서 뭐 조재걸 선수 자기 샷에 자신감이 있다고. 지금 서동삼 전무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조재걸 선수가 상당히 보면은 항상 보면은 자신감이 엄청 넘치는 선수. 얼굴의 표정이 변하지 네. 않는 선수 중에 하나죠. 네. 그렇죠. 지든 이기든 자기 표정을 가져가는 선수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포커 패스가. 그렇죠. 자, 칠 수 있는 공이었죠. 예술에. 이현석 선수가 조금 더, 조금 더. 네. 1대 1 상황입니다. 아, 보스트 실수가 나네요. 나오고. 심리적으로 약간 몰리나요? 자, 1세트 잊어버리고 다시 또 화이팅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아. 아. 자, 드롭 너무 잘 들어갔네요. 자, 다시 보여 느리나면
아이고 실수가 계속 나오네요. 실수가 좀 많은 네. 자 현석 씨 응원 좀 해주세요, 여러분. 채팅창에 현석 씨 응원 좀 올려주세요. 자 4대 1로 조재걸 선수가 지금 게임을 유리하게 이끌고 가고 있어요. 네, 이현석 선수 지금 안 풀리네요. 경기가 안 풀리나 봅니다. 네. 요새 대회를 왜 안 나왔냐고 제가 지난번에 물었더니 네. 일이 너무 바쁘다고. 네. 이렇게 좀 마스터 레벨에서는 운동을 꾸준히 못하면은 네. 어느 정도 경기에서 경기력 저하나 뭐 이런 게 좀 있어요. 네, 자신감이 조금 상대적으로는 또 비슷한 사람들이랑 치기 때문에. 자 이현석 선수 아까보다 굉장히 파워 있게 네, 파워를 올린 네. 것 같아요. 자 공을 세게 쳐봅니다. 자, 자 살렸고요. 나이스. 자 공격 들어갔네요. 자 먹혔어요. 자 공격하는 방법을 조금 바꿔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게임이 안 풀리고 있으니까 지금처럼. 이현석 선수가 네. 전보다 그 파워를 올리면서 지금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공격이 그렇죠, 그렇죠. 드라이브가 전에 그렇죠. 그 전까지는 좀 약간 퉁퉁 치는 스타일이었는데 원래 이현석 선수 저기 선수 스타일이 네. 원래 그렇거든요. 네. 부드럽게 빼내고 부드럽게 저기 보스트나 드롭 넣는 스타일인데 지금 굉장히 자 바꿨어요. 조재걸 선수도 만만치 않게 또. 우리가 오랜만에 하긴 하나 봐요. 왜? 발음이 꼬여요, 자꾸. 아, 발음 꼬이냐? 네. 아직 경기 중하고 계신 건 아니죠? 아니에요. 아, 정말 똑 떨어져서 참 아쉽습니다. 팔로. 팔로에서 걸렸나요? 네, 팔로에서 걸렸죠. 공격자이기 때문에 레시 선언됐습니다. 자 마지막 끝까지 놓지 않은 수비가 상대방의 보스트 공격을 다운으로 이끌어냈네요. 이현석 선수 계속해서 조금씩 이제 자 밀어붙이길 네, 바랍니다.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자 서브 좋았고요. 유효하게 지금 스피드가 빨라지니까 네. 오히려 조재걸 선수 지금 실수가 나와요. 실수가 정신 나고 있습니다. 네, 경기를 좀 빠르게 가지고는 네. 자, 와, 자 놓쳤네요. 서비스 리시브. 네. 자, 이번에 놓쳤어요 공을. 네. 네. 자 공이 빠졌죠. 코스가 좋게 잘 빠져서 들어갔습니다. 자. 참 우승의 길은 멀고도 험하네요. 네, 쉽지 않습니다. 네. 남자 마스터 진짜 짱짱하지 않습니까? 네. 다 나온 예선전 한 게임 한 게임이 네, 다 결승처럼. 자 다음에 이제 우리 정규웅 선수랑 김성태 선수가 또 준비하고 그렇죠. 있지 않으시나요? 네. 자 다시 한번 보스트를 노려봤는데 이현석 선수 네 다운이 됐네요. 조재호 선수 템포 올리는 거에 또 이제 다시 또 적응을 한 것 같아요. 한 것 네, 같아요, 그렇죠? 네. 자. 속았어요. 자, 보스 공격이 아까 계속 너무 좋았기 때문에. 배치볼.
오늘 경기 어렵네요. 그러네요. 아. 자, 관리. 아, 늦었어요. 자. 조재걸 선수가 2대 0으로 세트 스코어. 네, 세트 스코어.